네,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내일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보수 진보 이런 이념 따지지 않고 국민 실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실제 이런 변화가 가능할지 이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회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정당으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투쟁이 아닌 실용으로 국민 실생활에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고.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는 실용주의 담론에 무게를 두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일 김 위원장 첫 메시지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 내부에선 정강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에도 당 정강 정책에서 보수 용어 삭제를 추진했지만 당내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생 현안 이슈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사이다 정책 세미나나 억울함 해소 TF 등도 실용주의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기본소득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운 혁신 방향에 대해 보수색이 강한 영남 의원들이 어떻게 힘을 보탤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